청소년 전국 풋살 대회 14세 이하 팀들 간의 결승전입니다. 부천 키커스와 신북 FC A팀의 경기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용인 FC 김성용 감독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뭐 부천 키커스와 신북 FC A 일단 뭐 부천 키커스의 선수 소개입니다. 김수철 감독이고요. 남성민, 민경찬, 김정훈, 이우용, 허중무, 최동희, 변동균, 공민규, 이막순, 이연빈, 탁형주, 허욱, 임동준, 남재현, 이용인 선수입니다. 이어서 신북 FC A팀입니다. 김태열 감독이고요. 박도현, 문강모, 방우상, 박예성, 구정교, 유창준, 민경준, 장지우, 서일성, 이호빈, 정종관, 노동현, 장우진, 정재원 선수입니다. 뭐 풋살의 이 명가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일단 신북 FC는 뭐 연령대 뭐 네 그룹에서 모두 뭐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창간 종별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지금 언더 14세 경기가 있는데요. 이 경기를 제패하게 되면 좋은 성적을 거두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2세 이하의 결승전에는 진출하지 못했고요. 나머지 8세와 10세, 14세에서 하면 이 3관왕인데 네, 맞습니다. 일단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설성 드립 대준 볼, 유창준 드리블에 들어갈 때 차단이 됐습니다. 일단 중학생 선수들 경기이기 때문에요. 초등학교 선수들 경기보다는 좀 더 그 파워가 넘치고 네.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한번 더 지켜보시면 더 경기를 그렇죠.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북 FC 서일성이 오른쪽에 문강모에게 12번 유창준 선수 다시 방향 전환 반대쪽으로 이어줍니다. 서일성 쪽 패스 네, 반대편에 접근한 선수에게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요. 아 좋았고요. 와. 드리블 네, 네 옆줄 나갑니다. 일단 뭐 정재훈 선수 좋은 몸놀림으로 수비 한 명 따돌렸는데요. 네 반대편에 대시하고 있는 선수에게 빠른 패스가 이어졌다면 좋은 찬스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그렇죠. 서일성 여기서 옆줄 나갑니다. 일단 불필요한 행동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심판이 휘슬이 분 후에는 공을 네 지금 역습 패스 정재원 하지만 노 파울 네, 정당한 몸싸움이고요. 남재훈 선수 자, 수비였습니다. 반대편에 접근하는 일단 뭐 중학교 선수이다 보니 네. 지체적인 조건에 이런 분들 거의 뭐 성인 팀과 뭐 비슷할 정도로 상당히 체격 조건이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좋은 체격 조건에서 나오는 어떤 파워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킥인 신북 FC 지금 자중볼 유창준이고요. 왼쪽 측면 다시 뒤로 내줍니다. 문강모 다시 종패스 정재원 네 여기서 호흡이 맞지 않고 옆줄 나가네요. 일단 이 어린 친구들의 경기보다도 약간은 좀 더 이 짜임새 있는 축구를 풋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두 팀 다 네. 조직적으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선이 굵은 그런 경기를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동준이고요. 정면 이막순이 왼쪽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쉬운 기회 놓칩니다. 아 예. 네. 슛! 아 여기서 골키퍼 선방입니다. 기긴 준비하는 부천 키커스 네 슬슬 맞고 나왔군요. 계속해서 상대 진영에서 기긴 준비하고 있는 부천 키커스 낮게 네, 네. 일단 킥인 코너킥과 달리 직접 슈팅을 하더라도 선수의 몸에 맞고 들어가지 않으면 득점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좀 더 예! 여기서 골키퍼 간신히 막아내요. 네, 멋진
들어갈 뻔했죠. 예. 슛! 골키퍼 또다시 선방합니다. 멋진 선방. 18번 이호빈 골키퍼인데요. 괜찮습니다. 정재원 선수. 정재원. 이막순이고요. 중앙선 부근. 14입니다. 네, 다시 차단돼요. 3대2 상황이고요. 패스가 이어지나요? 아, 지금 1대1 상황입니다. 네. 수비 성공하는 신부 FC 문강모. 유창준인데요. 앞에 나가는 서일성 다시 패스 해주고요. 원투 패스 좋았고요. 슛! 골! 유창준! 선취골 신북 FC입니다. 일단 원투 패스 자체가 네, 굉장히 좋았고요. 기회가 났죠. 교과서적인 플레이를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선취골을 성공시키는 신북 FC. 임동준, 남재현이, 임동준이 다시, 네 아무도 없네요. 문강모. 뭐 부천 팀의 팀으로서도 뭐 경기 초반 이른 시간 실점이니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네. 플레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대편에 있는 정재현 선수에게 볼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서일성 예, 준두파입니다. 방향 전환 좋았고요. 세 선수 수비 예. 타올이군요. 일단 서일성. 네. 그 초등학교 선수들과 다른 어떤 빠른 스피디한 드리블을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부산이 좁은 공간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빠른 돌파의 어떤 공격 형태가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프리킥 서일성 낮게 예, 아 잘 연결됐어요. 슛! 예. 아 여기서 빗나갑니다. 네, 아주 영리하게 4명이 스크럼을 짠 옆으로 네. 패스 이어졌는데요. 아, 제치 있는 패스 예, 서일성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임동준 일단 뭐 경기 초반이지만은 조직적인 부분에서는 신북팀이 좀 앞서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부천팀도 좀 분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준 오른쪽에서 중앙선 부근에서 차단됩니다. 임동준이고요. 부천 키커스 서일성 네, 정재원 1대3입니다. 골키퍼 아 여기서 네.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아, 정재원 선수 볼을 가지고 드리블해서 나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요. 네.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예. 되겠죠. 지금 부천 입장에서도 빠르게 볼을 잡으면 드리블은 빠른 스피드로 네. 사이드라인 아웃이 선언되는데요. 자, 베스 정재원 등진 상황에서 잘 볼 가져가고요. 네, 지금 역습상입니다. 빠르게 드리블 좀 해나가야 된다. 치키커스 이막순이 해주고요. 여기서 공을 밟았어요. 네. 신체적인 조건은 지금 부천 선수들이 좀 더 좋아 보이는데요. 네. 지금 몸싸움에도 신북 선수 전혀 뒤지지 않고 좋은 경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좋은 패스가 좋은 연결돼 정재원 그렇죠. 더러스. 정재원 긴 볼 선이 됐고요. 여기서 네 코너킥 선언됩니다. 8분여의 시간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대0으로 신북 FC가 앞서고 있습니다. 골대 앞에서 운전. 일단은 골대 앞은 상당히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네. 많은 선수들이 지금 킥이나 코너킥 할 때 모여 있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 있겠지만 혹 자책골로 이어지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사이에. 왔죠. 정재원 오른발 네. 네, 여기서 수비수에게 막혔습니다. 10번 최동희 선수. 선수를 교체해 줍니다. 정재원 선수 대신 15번 장지욱 선수군요.
투입이 되는데요. 광학킥 서있어. 네, 좋습니다. 두 선수의 호흡이 좋아요. 네. 문강모 선수. 예. 예. 네, 어디로 가나요? 예. 아, 네. 축구 세러머니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재치있게 코너킥을 약속된 플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최동희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서일성 패스가 길었고요. 골대 앞에서 골키퍼 처리합니다. 문강모 오른쪽에 서일성에게 종패스 차단되는데요. 이막순 골대 앞에서 골키퍼. 네, 일단 부천 선수들은 볼을 인터셉트한 후에 네. 공격으로 가담하는 속도가 좀 지금보다는 좀 빨라야 효율적으로 좀 공격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볼을 소유하더라도 빠르게 좀 공격적으로 뛰어주는 우리 선수가 없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골대 앞에서 서일성. 네, 지금 역사입니다. 장지욱. 아, 치고 나가는 속도가 빠른데요. 반대편에 있는 선수를 봐야 되는 유창준 선수. 왼발. 자, 신문강모. 아, 여기 있어. 약간 호흡이 안 맞았습니다. 네. 하지만 뭐 2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신북 FC. 부천키커스도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전반전 일단 첫 득점이 중요하겠고요. 네, 맞습니다. 네. 11분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 전반전. 장지욱 오른쪽 측면에서 차단됐는데요. 문강모 뒤로 내준 볼 서일성 슛. 아, 네. 강하게 욕심을 내봤습니다. 여기서 장지욱의 파울. 막순. 여기서 유창준의 파울입니다. 직접 슈팅으로 좀 이어갈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이막순 골대 앞에서 골키퍼. 네, 지금 앞으로 전진하는 선수의. 패스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네. 패스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처럼 볼이 끊기게 되거든요. 장지욱. 아, 여기서 네, 차단됐고요. 아, 네, 문방 문강모. 좋습니다. 네, 옆줄 나갑니다. 12분여의 시간 13분이 됐습니다. 2대 0 신북 FC A팀이 두 점을 앞서고 있는 상황. 장적 두 명의 수비수 뚫지 못했고요. 슛! 나네. 골키퍼 선방입니다. 일단 뭐 최동희 선수 위력적인 슈팅은 했지만 네. 지적으로 골키퍼가 예측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그렇죠. 아, 여기서 오, 좋았고요. 드리블이 다속이네요. 아, 예. 다시 3대 4입니다. 네, 여기서 서일성 선수, 서일성 네. 선수 태클로 위기를 좀 모면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부천 선수의 어떤 드리블이나 패스의 움직임이 좀 너무 늦기 때문에 반면에 신북 선수들이 빠르게 수비를 가담하거든요. 네. 효율적으로 좀 못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밀어줬고요. 패스가 이어갑니다. 반대 장지욱. 1분도 채 남지 않은 전반전. 일단 2대 0으로 신북 FC A팀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부천 키커스도 신북 FC를 상대로 일단 힘을 내긴 하는데 네 맞지 뭐 전반이기 네. 때문에 뭐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빠르게 좀 앞으로 그렇죠. 띄워주는 선수가 있어야 패스가 연결이 되는데요. 부천 선수들 그런 움직임들이 좀 많이 부족해요. 네. 길게 네. 헤딩으로 유창준. 유창준이고요. 아 여기서 또 다시 차단되는 볼. 네, 차... 뒤로 다시 나오네요. 일단 부천 선수들은 상대편 네. 골대 위험지역으로 볼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요. 네. 그거조차가 좀 힘드니까 좋은 득점이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반 15분의 경기가 끝이 납니다. 2-0으로 일단 신북 FC가 이 부천 키커스를 상대로 게임을 잘 풀어나가면서 앞서고 있는데요. 자 후반전 15분의 경기 일단 부처키커스 전반전보다 더욱더 활발히 뛰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일단 네. 뭐 지금 다른 부분에서 크게 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볼을 가지고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빠른 드리블이나 패스웍을 좀 빨리 해줘야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데요. 네. 너무 패스나 드리블 좀 느리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가 내려서 버리는 상황에 전개가 되면 득점을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후반전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화천 보조구장입니다. 네, 여기는 다시 화천 보조 구장입니다. 2011 KFL 유청소년 전국 풋살 대회 14세 이하 팀들 간의 결승전 신북 FC와 부천 키커스의 경기 후반전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전 15분의 경기 신북 FC가 두 점을 득점하면서 앞서고 있는데요. 일단 이 신북 FC는 이 리드를 계속해서 지켜가면서 안정적으로 게임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스코어가 2-0 상인데다가 신북 선수의 어떤 조직적인 것들이 좀 훈련 양에서 나타나듯이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고 있는데요.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 편하게 경기를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부천 키커스 역시 A조 1위로 진출을 했습니다. 역시 공격력이 좋은 팀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매 경기 상당한 뭐 많은 득점량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뭐 그런 거 보면 부천 선수들도 2-0이라는 스코어가 그렇게 그렇죠. 뭐 실망한 스코어는 네.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골이 후반 초반에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렇죠. 경기 양상이 또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전반에 뭐 지적했던 것처럼 선수들의 움직임을 좀 횡적인 것보다는 종적으로 좀 빠른 패스가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시정을 해서 네. 후반전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B조 1위로 1승 1무로
이 토너먼트에 진출한 신북 FCA 이 4강에서 아이사커 축구클럽을 상대 6대1로 크게 대승을 거두고 이번 결승전에 진출을 했는데요. 일단 뭐 신북 FC 풋살 팀은 역시 뭐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연령대에 있어서 좋은 기량을 이번 대회에서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회 네. 기간 중에 김태희 감독님 뵙고 뭐 여러 가지 말씀 좀 나눴었는데요. 선수들이 어떤 그 운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율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이 일주일에 5번 운동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팀들이 이렇게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운동량에서 오는 어떤 여유와 기량의 어떤 우위를 점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후반전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화천 보조 구장입니다. 잠시 뒤에 후반전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2011 KFL 유청소년 전국 풋살 대회 14세 이하 팀들 간의 결승전 신북 FC A팀과 부천키커스, 부천키커스와 신북 FC A팀 간의 결승전 후반전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신북 FC는 선수들의 변화가 큽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전반에 나왔던 선수들 대부분 다 교체가 됐는데요. 네. 반면에 부천팀은 전반 뛰던 선수들이 그대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신북팀은 물론 스코어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분도 있겠지만 선수층이 두껍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헤드링 파울. 여기서 방우상. 아, 네. 정패스 좋았고요. 박도현 슛! 예. 네, 역금을 건드립니다. 부천 키커스 중앙에서 넘어서 수비수 맞고 옆줄 나가네요. 먼 거리 강한 슈팅. 이박수는 안에 구정교 슛! 네, 골! 구정교 선수 개인기량이 뛰어난데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천키커스 선수들은 그러니까 슈팅을 하더라도 위험지역, 꼭대가 가까운 지역까지 패스가 연결한 후에 슈팅이 가져가야 되는데 네. 너무 먼 거리 슈팅하다 보니까 좋은 골로 연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구정교 선수 대신 정종관 선수가 투입되는 신북FC 지금 신북 선수 전 선수들이 지금 부천 키커스 진영까지 올라와서 강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부천으로서는 부천으로서도 이런 형태의 어떤 대인마크 수비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오히려 이기고 있는 팀이 지금 이런 수비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패스. 네. 길게 연결해야 되나요? 헤딩으로. 걷어내는 정종관 3대0 후반전 추가 득점이 터지면서 석점을 앞서고 있는 신북FC입니다. 여기서 드리블이 계속해서 차단되고 있거든요. 아, 패스 네, 좋네요. 여기서 골키퍼 좋았습니다. 이용인 골키퍼
네, 적절한 타임이 나왔고요. 지금 뭐 박도현 선수에게 연결된 종패스 같은 경우도 네. 아주 네. 여기서 골대 앞에서 네. 들어가지 않았나요? 좀 들어간 거로 봤는데요. 네. 일단 뭐 좀 위험 지역으로 계속 볼이 투입되면서 어려운 상황들이 좀 맞고 있는데요. 지금도 예. 왼쪽 측면 여의치 않게 다시 뒤로 내줬고요. 정종관 방우상에게 패스 좋습니다. 박예성 쪽 네, 패스 연결됐어요, 박도현 코너킥 선언됩니다. 일단 신북 선수들 움직임이 볼을 주고 돌아나가는 어떤 선수들 로테이션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낮게 부천 선수로서는 대인마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주반의 패스 정종관 주고 뒤로 돌아서 오버래핑 나가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고요. 네 여기서 차단된 볼 헤딩으로 먼저 이막순. 가져가는 이막순 선수 반대편 또 위험 박도현 상황입니다. 골문 앞에서 네 골키퍼 처리합니다. 일단 부천 선수들 많이 지쳐 보이는데요. 좀 네. 힘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편하게 볼을 잡았을 때 앞으로 뛰어주는 선수가 좀 있어야 되는 네, 맞습니다. 지금처럼 이막순 선수처럼 뛰어줘야 되는데요. 네 전혀 패스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동희가 네. 패스한 것이 차단됐고 임동준 네, 네. 코너킥 선언됐습니다. 부천 키커스의 코너킥 이번 기회를 잘 살려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공격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세트피스에서 득점으로 이어가는 방법도 하나의 효율적인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킥인 부천 키커스 수비수에게 걸리면서 네 골키퍼를 교체하는 부천 키커스입니다. 22번의 이용인 선수가 필드에서 뛰겠고요. 19번의 임동준 선수가 골키퍼를 보겠습니다. 일단 뭐 부천 키커스 벤치에서는 일단 선수 이 포지션을 바꿈으로써 일단 변화를 꾀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네. 경기가 지금 중지된 상태인데요. 네. 원래 풋살에서는 경기 중에 골키퍼를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중지시켜놓고 뭔가 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다시 방우상 선수죠. 방우상에 네. 신북 선수 워낙 다들 뭐 전 선수가 드리블 뭐 슈팅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항상 골키퍼가 지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낮게 되나요? 막순 잘 밀어줬는데요. 네, 왼쪽 측면 네 드리블이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뭐 실패는 했지만 지금 같은 공격 형태가 좀 이뤄져야 되거든요. 네. 빠르게 볼을 잡으면 전방으로 뛰는 선수에게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압박해야죠. 방우성 뒤로 내줬고요. 정종관 네 쥐통료가 없었는데요. 여기서 네 48번 장우진 선수 7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도 없어요. 네. 네 여기서 이걸 놓치네요. 장우진 선수 아주 영리하게 상대 선수 다리 사이로 좀 좋은 패스 연결했는데요. 네. 아 20번 정종관 선수 아쉬운 차수. 아 일단 차단했고요. 정종관 슛! 네. 아 골키퍼 막기 전에 네 20번 남지현 선수 못 맞고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코너킥 지금 정종관 선수에게 두 번 연속 좋은 찬스가 연결됐었는데 네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박예성 네
정종관 방우상 방우상까지 볼이 연결되고요. 여기서 골라인 아웃 골킥입니다. 일단 부천 키커스가 계속해서 뭐 신북 FC를 상대로 게임을 풀어나가고 있긴 하지만 약간 이 마무리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가끔 이 신북 FC 선수들의 기량이 네 맞습니다. 수비 중이 네, 상당히 탄탄하죠. 좋기 때문에 위험 지역으로 볼이 투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득점을 이어가기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방우상에게 왼쪽 측면 다시 뒤로 내준 볼 정종관 오른쪽 연결해 줍니다. 장우진 드리블 해 들어가는데요. 두 선수 충돌. 여기서 일단은 네 남재현 선수가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습니다. 부천 키커스 20번 남재현 여기서 네 두 선수 충돌 넘어지는 과정에서의 네 부상이었습니다. 일단 벤치에서 최동희 선수와 교체를 해줍니다. 최동희 먼 거리에서 네 슈팅을 가져가 보는데요. 일단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네. 위협적일 수가 없거든요. 좀 더 어떤 세밀하게 좀 패스를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편인 선수의 패스 연결 되나요? 여기서 차단된 볼 이막순. 이막순. 네, 네 끝까지 따라가 보는 변동균 선수입니다. 방우상 반대 여기서 두 선수 충돌 경기장을 정말 넓게 잘 쓰고 있는데요. 네, 어깨 싸움 신부 FC 박혜성 아우 네 측면 네. 김숙기 연결을 해봤는데요. 지금 상황은 골킥을 네, 클리언스 어게인이 선언된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6m 밖에서 볼을 받았어야 되는데요. 6m 안쪽에서 받으면서 어게인이 지적이 됐습니다. 앞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볼이 연습 차단 워낙이 탄탄한 수비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 신북 FCA팀 일단 부천 키커스가 계속해서 이 뭐 침투 패스를 통해서 시도를 하고 있긴 한데 네. 여기서 네 걷어냅니다. 이용인 일단 그 횡으로 연결되는 패스는 네. 위협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종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패스와 드리블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부천 키커스는 방우상에 네 예, 그런 움직임을 슈팅?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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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처럼 볼을 가지게 되면 과감함이 예. 좀 더 필요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편으로 파워도 유도가 되고 시간이 11분 12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3대 0 신북 FC가 앞서고 있는 상황 골대 정면 네, 골키퍼가 드리블하고 나왔습니다. 네, 드리블하여 들어가는데 왼발. 네. 아, 네. 신북 FC. 이번 경기를 통해서 좀처럼 보기 드문 어떤 모습이었는데요. 풋살에서는 골키퍼가 종종 지금같이 볼을 가지고 그렇죠. 중앙선을 넘어서 하는 플레이가 있습니다. 네. 패스 연결됐고요. 대각선 남재현의 패스 차단됐고요. 방우상. 정면에서 오른쪽 장우진 아, 네. 일단 뭐 신북 선수들은 볼을
인터스타 하게 되면 빠르게 지금 공격 전환하기 때문에 네. 효율적인 어떤 공격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우성. 예. 아, 뭐 밀리지 않습니다. 예. 예, 장우진 반대편 장우진이요. 네. 여기서 차단이 되는군요. 일단 뭐 부천 키커스 결승전에 올라와서 신북 FC를 상대로 잘 싸워주고 네. 있는데요. 계속해서 신북 FC 방우상. 아, 네 패스가 정확치 못했죠. 어, 예, 방우상. 하지만 골키퍼 먼저 처리합니다. 길게 던져보는데요. 예. 아, 하지만 박예성. 네, 수비도 뭐 재치있게 잘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애를 써보지만 네. 워낙 어떤 기량 차이를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차단됐고요. 예. 남재현 그대로 슈팅 가져가 봅니다. 네. 코너킥. 1분도 채 남지 않은 14세 이하 팀들 간의 결승전 신북 FC와 부천 키커스 코너킥. 네. 아, 여기서 네. 박예성 방향 바꿔서 들어가는 박운상 봤고요. 방우상. 네, 서두르지 네, 않습니다. 정종관 정면 쪽으로. 아, 네. 여기서 네, 일단 네. 여기서 골을 성공시킨 유창준. 일단 뭐 4대 0이 됩니다. 네, 우승을 네. 확정하는 세기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뭐 부천 선수도 괜찮습니다. 일단 뭐 결승전에 올라와서 우승을 하면 좋겠지만 준우승도 개인이나 팀들에게 있어서도 뭐 네, 맞습니다. 기억에 남는 예. 거고요. 잘해줬던 이번 대회였습니다. 예. 이렇게 후반전까지 끝이 나면서 14세 이하 팀들의 결승전이었습니다. 신북 FC A팀과 부천 키커스의 경기 4대 0으로 신북 FC A팀이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12세 이하 팀들 간의 결승전 구미 이상진 FC와 영도 유소년 FC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화천 보조구장입니다.